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새해 인사하는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는 처음에 실행이 됐을 땐 보이지 않도록 시작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숨겨놓아 주시고요. 속성에 보면은 신호를 출현이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놨고요. 변수는 순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출현은 이 생쥐가 출현하는 그 시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구가 다 뜬 다음에 생쥐가 출현하기 위해서 출현이 나는 신호를 하나 만들었고요. 변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서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에서 출현을 갖다 놔주시고요. 출현 신호를 받았을 때는 생쥐가 나타나야겠죠.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아래쪽에 숨어져 있다가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이동을 할 겁니다. 1초 동안 X좌표는 0의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 마이너스 180 정도의 위치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초 동안 0의 위치에서 우리가 180의 위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96의 위치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아, 1초 동안 위치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얘는 처음부터 그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위치에 있도록 마이너스 180으로 두겠습니다. 출현 신호를 받으면 생쥐는 마이너스 180의 위치에서 나타나서 위쪽으로 마이너스 96 위치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글자를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글자는 우리가 총 몇 개가 있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아홉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홉 글자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나올 거냐면 중간의 위치에서 뿅 하고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타난 이 그 글자의 순서를 제대로 하나 둘 이렇게 아홉 개를 순서대로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도 우선은 0으로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크기는 50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늘릴 수도 있으니까 크기가 너무 크면 게임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는 50. 만약에 게임이 조금 더 어렵다 하면 30이나 20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하신 다음에 모양을 숨겨놓고요. 왜 숨기냐면 복제본이 돌아댕길 거기 때문에 원본은 필요 없습니다. 모양을 숨겨놓고 9번을 반복해서 복제를 할 겁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복제하는데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9번 더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마구잡이로 돌아댕길 수 있도록 이동 방향을 좀 틀어줄 겁니다. 이동 방향을 정해줄 거예요. 회전하지 않을 겁니다. 회전하면 똑같은 방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방향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0에서 360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날아가도 되고 이쪽으로 날아가도 된다는 의미죠. 이동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복제본은 어떻게 할 거냐? 흐름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면 모양을 우선 보여야겠죠. 모양을 보이고 마우스 포인트에 닿을 때까지 나는 돌아다니게 할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에 닿을 때까지 마우스 게임이니까요. 이동 방향이 너무 빠르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하면 게임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 정도만 주겠습니다. 제가 5까지도 해봤는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왜냐면 새해 복 많이 받을 글자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동할 마우스가 이동하다 다른 거에 닿으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동하고 화면 끝에 닿으면 화면에 벗어나지 않도록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게 할 거고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에 딱 닿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새해 복 많이 이게 순서대로 클릭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글자가 대대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새해 한 다음에
새해인데 해자 건너뛰고 복자를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쓸 겁니다. 만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갔다 뭐가 갔냐? 자신의 구독, 좋아요. 글자가 아니죠? 복제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양 번호가 지금 내 모양 번호가 뭐와 같냐? 순서와 같다면이 아니에요. 순서는 지금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더하기 1로 할 겁니다. 뭐 순서를 처음부터 1로 주셨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저는 0으로 줬기 때문에 순서 더하기 1값이 자신의 모양과 같다. 내가 제대로 세자 누른 다음에 해자 누르고 복자 누르고 순서대로 잘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같다면 다시 하는 겁니다. 복사 하나 해서 자신의 이제 얘는 버리고 자신의 모양 번호가 1과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인지 2인지 우린 알 수가 없잖아요. 1과 같다면 얘가 돌아댕기다가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글자가 하나하나하나 쌓일 수 있도록 1과 같다 제대로 눌렀다 첫 번째니까 그러면 XY 좌표를 아예 결정을 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200의 위치 Y 좌표는 60의 위치로 아예 이동하게 할 거예요. 그럼 2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와 같다면 자신의 모양 번호가 2와 같다면 얘 크기가 50이잖아요. 여기에서 50씩 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50의 위치로 3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이라면 또 50을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 4라면 얘가 4라면 마이너스 50 5라면 0이 되겠죠. 6이라면 50이 될 거고요. 7이라면 100이 될 겁니다. 100 그리고 마지막 9까지 있죠? 8이라면 150 9라면 200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이게 50씩 5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을 때 늘어나고 나서 마지막 번호라면 요자라면 새해 복 많이 받을 새 요자라면 요까지 다 했으면 이제 다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때 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출현 신호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현 신호를 보내면 쥐가 나타나겠죠. 아까 코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순서의 값이 계속 0이라는 거예요. 내가 셋자를 선택하고 해자를 선택해도 계속 숫자는 0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코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를 선택했든 두 번째를 선택했든 그 다음 선택하는 게 제대로 선택했는지 순서가 하나씩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9 아래쪽에 아예 밖으로 나와서 순서를 1만큼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자가 막 회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얘가 뒤집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은 9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원래 방향이 0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0으로 정해 주도록 하고요. 내가 자신의 모양이 9와 같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새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새해,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선택했을 수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잘못 선택했는데도 다 그냥 되죠. 잘못 선택했을 때는 멈출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왜 이 위치로 가지 않고 그냥 멈추냐면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으니까 그냥 멈춘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지만 순서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눌렀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볼게요. 세, 다시 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해, 복, 만, 이 받으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잘못 선택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겠죠.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싹 선택이 됐을 때는 글자가 한 번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현상을 좀 없애고 싶다면 마우스로 선택하는 것 자체를 1초 정도 있다가 선택되는 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생지도 뭐 되게 귀엽진 않은데 예쁜 그림으로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